안녕하세요. 한비TV의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이찬호님 7월 보충 스케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월 30일 날 아내의 맛이 TV조선에서 방송 스케줄 있으셨죠? 오후 10시에. 이거 저번에도 말씀 못 드렸었네요. 그리고 7월 1일 날 봉숭아학당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, 그다음에 7월 2일 날 마찬가지로 네, 오후 10시에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에서 한다는 거는 말씀드렸었고요. 그다음에 7월 8일 날 봉숭아학당 9회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. 그다음에 7월 9일 날 사내 콜센터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. 근데 제가 말씀 안 들은 게 7월 9일 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. 오후 12시에 하는 걸 이걸 말씀 안 드렸었는데 편성은 CBS 음악 FM인데요.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건데 주파수가 93.9MHz입니다. 네. 요거 말씀 안 들었어요. 7월 9일날 이수영의 12시에 만나요. 12시에 하는 거. 이거 출연하신 거 말씀 안 드렸고. 그 다음에 7월 15일날 봉숭아학당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하는 거는 말씀드렸죠. 그리고 7월 16일날 엊그제 초복이었죠.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제가 7월 16일 날 제1구의 허리케인 이거 허리케인 라디오 이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. 여기에 나오셨는데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7월 16일 날 오후 3시에 스케줄이 있으셨었습니다. 요거는 TBS FM이고요. 네, 주파수는 95.1MHz입니다. 네, 요거 말씀 안 드렸었고, 그다음에 7월 22일 날 봉숭아학당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하고요. 이거 말씀드렸고요. 7월 23일 날 사랑의 콜센터 네.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7월 24일 날 네. 내일은 위스트롯 대국민감사 콘서트 서울 네 요거 7시 30분에 콘서트 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날, 7월 24일 날 말씀드렸죠, 지금. 대국민감사 콘서트 서울. 그 다음에 7월 25일 날, 미스트롯 대국민감사 콘서트 서울. 네, 오후 2시랑 오후 7시 콘서트 하신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. 저번 스케줄에서요. 그 다음에 7월 26일 날, 마찬가지로 미스터트롯, 대국민감사 콘서트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2시랑 7시 한다는 거 저번 스케줄 때 말씀드렸었죠. 그리고 네, 봉숭아학당 7월 29일날요. TV조선에서 오후 10시 한다는 거 저번 스케줄표에서 말씀드렸고요. 그다음에 7월 30일에 마찬가지로 사랑의 콘센터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한다는 거 저번 스케줄에서 말씀드렸죠. 그리고 7월 31일 날 마찬가지로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감사 콘서트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7시 30분에 한다는 거 저번 스케줄 때 말씀드렸죠. 네. 제가 저번 스케줄 표에 말씀 안 드린 게 이수영의 7월 9일 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케줄이랑 7월 16일 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요거 두 가지 스케줄 말씀 안 드려가지고, 네.
다시 한번 이 시간 마련해서 올려드립니다. 네, 부족한 점 죄송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찬호님 항상 화이팅 하시고 이번 콘서트랑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가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